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랩비앳 시즌 3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건의 리액션 비디오를 그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영상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나 제가 랩비앳 관련된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차단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차단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단당하기 전에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집이 있어서 보기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에는 이제 누가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았는지 한번 보니까 이분도 나오셨네요. 류 그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베트남 힙합을 이렇게 막 디깅을 하면서 인상 깊게 보던 여자 래퍼였죠. 확실히 퍼포먼스를 보니까 스타성도 있고 코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이제 4명의 코치들이 4패스를 다 날렸고 팀 타이비즈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안드레이와 막 황금모자까지 막 던지면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타이비즈한테 갔다는 거. 사실 리오 그레이스라는 이제 래퍼를 떠올려보면 저도 몇 건의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도 했었지만 베트남의 이제 몇 안 되는 여자 래퍼들 중에서도 좀 미국 본토의 느낌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래퍼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가 약간 키치한 느낌도 많이 받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오 브레이스의 캐릭터도 굉장히 키치하고 약간 유니크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벌스를 뱉을 때 그런 느낌들은 되게 미국 본토의 느낌도 나서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래퍼였어요. 이번에 리오 그레이스가 랩비엣에 공연한 곡은 여기 보니까 만 퀸이어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에는 이제 작은 반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왜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았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언제나 제 영상은 방송 저작권 문제로 인해 굉장히 많은 편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리오 그레이스가 랩비앳 시즌 3에 나와서 퍼포먼스 한 곡인 반 꾸엔요를 들어보도록 하죠. 야, 켈레스 그랜트.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랩할 때 제스처나 느낌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베트남 래퍼들 중에서도 좀 유니크한 느낌들이 있어요. 오! 저는 안드레이와 타이비즈가 동시에 누른 이유 알 것 같아요. 왜? 두 래퍼 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지향하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리오 그레이스가 가져오는 벌스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그러했거든요. 당연히 이 두 사람한테 부합하는 래퍼죠. 비트도 들어보면 랩비엣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 일단은 뭐 비주얼적으로나 캐릭터가 너무 좋잖아. 귀여우면서도 약간 악독한 느낌도 있고 저는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다 보이는 것 같고 그거를 자신의 랩 스타일에다가 투영을 잘 시키는 것 같아. 야, 왠지 이번 랩비아 시즌3에 복병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저는 라이브를 처음 보거든요. 음악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쇼맨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능숙하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의 음악만 들었지 사실 라이브 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투필즈 이름이 뜬 거 보니까 투필즈가 비트를 찍었는가 보죠? 좋다. 아, 가사 되게 재밌죠. 그리고 저 이거 좋은 점 하나. 리우 그레이스 이 친구도 뭔가 훅에서 왜 보컬리스트 나와서 왜 DJ 부스에서 항상 뭐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냥 just straight rapping. 그냥 랩으로만 승부 보는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좋네요. 좋다. 사실 저는 베트남 여자 래퍼를 많이 못 봤잖아요. 뭐 딜린, 킴미스 뭐 이런 래퍼들밖에 못 봤는데 리오 그레이스는 결도 확실히 다를 뿐더러 뭔가 약간 뉴웨이브 래퍼라는, 그러니까 베트남 힙합에서 약간 뉴웨이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 와, 라이브도 되게 잘한다. 와, 진짜 좀 여러모로 오늘 이분의 라이브 보고 많이 놀라네요. 사실 시즌1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던 여성 래퍼는 딜린이었죠.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딜린은 되게 랩핑 스타일이나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근데 리오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개구쟁이 소녀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나고 캐릭터 자체가 귀엽지만 굉장히 악독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스윗하고 큐트한데 막 네스티한 그런 느낌들도 막 섞여 있어요. 약간 그런 캐릭터, 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캐릭터들을 뭐 배드 비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보인다는 말이지. 근데 랩을 또 잘해. 그 자신의 어떤 캐릭터나 정체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무대로 꾸몄기 때문에 저는 4패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래퍼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별을 떠나서 요즘의 힙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래퍼들이 랩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로 나가야 되고 어떤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 사람들한테 먹히느냐를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리오 그레이스는 확실히 그런 느낌들이 잘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지.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리오 그레이스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 음악만 들었기 때문에 이 래퍼가 어떤 아웃핏을 입고 그리고 어떤 라이브를 하는지를 저는 잘 보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랩비엣을 통해서 봤는데 잘하네요. 저는 참 이번 시즌이, 제가 지난번 리액션 비디오에도 말했지만, 너무 좋습니다. 좀 괜찮은 루키 래퍼들이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베테랑 래퍼들도 좀 보이지만 루키 래퍼들의 어떤 활약이 대단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높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TV쇼가 지속되려면 베테랑 래퍼가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루키들이 이 TV쇼를 통해서 베트남의 새로운 랩스타로 나아가야 씬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느낌 알죠? 발전이 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멋있다고 봐요. 아, 루키들 정말 많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전 리우 그레이스 복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